안녕하십니까. AB 프로바이오 유진트 공작기계 사업부분 영업관리팀의 김종수 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1991년 다사기계라고 해서 대구에 처음 설립이 되었고 98년도에 유진트 공작기계로 회사명을 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지금 현재 AB 프로바이오라는 회사로 합병이 되어서 유진트 공작기계로 전시회에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유진트 공작기계 사업 부분은 태핑센터 부분과 머신센터 부분 그리고 장축 태핑센터 부분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현재 저희가 출품되고 있는 PT400에서 UT600L은 태핑센터라고 해서 가공물에 탭을 구멍을 뚫는 전용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00DH 장비 같은 경우는 헤드가 다른 장비들은 하나인데 여기는 두 개가 달려있어요. 이 장비는 세계에서 저희가 두 번째, 국내에서 첫 번째 생산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애플이나 삼성의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장축 태핑센터 6000S 같은 경우는 컬럼이 양쪽으로 두 개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도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장비고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브라운관 패널 특화된 가공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산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내년에 심토스에 참관을 해서 해외 고객까지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도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은 지금보다는 더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전시회에 참관하게 되었습니다.